오래 기다렸죠. 이게 무슨... 괜찮아요. 내가 안 괜찮아. 아니야. 너 미쳤어? 옷차림 이게 뭐야? 왜 이러고 여기 왔어? 약속했으니까요. 이게 어때서요? 어디 이상해요? 전부 다 이상해. 아, 이상하긴요. 딱 좋습니다. 왜? 아예 벗고 나오지 그랬어? 이만하면 평범한 건데. 사실 그동안 좀 고리타분했잖아요. 오렌지 주스요. 그동안이 훨씬 나. 이게 선생님 입 옷이야? 노는 날이거든요. 그만해. 다현 씨 곤란하게. 아, 이분 맨날 이럴 때. 잠시만요. 누가 추울까 봐 이러는 줄 알아? 사람들이 힐끔거리잖아. 아, 뭘 힐끔거려요. 그냥 보는 거지. 그냥 입어. 싫어요. 이거랑 어울려요? 안 어울려도 그냥 입고 있으라고. 싫다니까요. 입어. 아니면 나 가만 안 있는다. 먼저 일어날게요. 아, 그렇게 또 어딜 가? 설마 또 그 오빠 친구인가 친구 오빠인가 그 양반 만나러 가는 거야? 그 친구 봐요. 현진이. 그냥 입고 가. 괜찮으니까. 거든요. 아, 그러고 또 어딜 간다고? 이 꽃다발 어디서 난 거지? 놔주려고 산 건 아닐 테고. 뭐가 이쁘다고? 그럼 설마 남자한테 받은 건가? 그게 왜 궁금한데요? 선 본 건 아닐 테고. 누구지? 누구라고 말하면 알아요. 그 남자는 나에 대해 아나? 제인 씨는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나에 대해서 다 설명해요?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단 말이지. 그것도 방금 전에. 확실히 계약서에 뭔가 빠진 게 있긴 있는 것 같아. 응. 계약서 다시 써. 뭐라고 다시 써요? 양다리 걸치기 없기. 내숭 떨며 뒤통수 치기 없기. 다른 남자 절대 없어. 아, 누가 양다리 걸쳤다고. 다른 남자 기준이 어디까지인데요? 뭐 친구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가족 빼고는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랑도 거리 둬. 그럼 이재희 씨는 나 만나면서 다른 여자는 가족 빼고 다 거리 둘 거예요? 꼭 안 그래도 되는데. 이수진, 강미라, 연서희 그런 여자들이랑 안 만날 거예요?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딱 10분의 1만 믿어.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어요? 정말 애도 있어요? 미국에서 키운다면서요. 명예훼손의 유언비어 유포죄로 고소당하고 싶어? 뭐 좋아요. 내가 애 엄마 해줄 것도 아니고. 대신 그럼 이재인 씨도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. 함부로 손목 잡고 키... 뭐 아무튼 뭐 스킨십 금지예요. 왜 웃어요?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구나. 아니거든요. 그럼 어디서 순 고자들만 만났나?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남녀가 만나서 손잡고 키스하고 같이 자는 거 사귀는 사이에 당연한 거야. 아주 자연스러운 거. 뭐 어디서 순 바람둥이만 만났나? 뭘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사귀면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
당신은 날 안 좋아한다? 당연하죠. 좋아. 쭉 그러라고. 나한테 반하지 마. 안 그럼 복잡해지니까. 아, 내 말이요. 아, 뭐 어쨌거나 됐고 오늘도 만났으니까 이번 주 잴게요. 그건 좀 곤란한데?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야 되거든. 이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야. 레귤러리티가 중요한 거지. 답답하니까 일단 나갑시다.